161번 문제 보겠습니다. 1061번의 포인트는 뭐지? 그죠. Y축 위에 있는 점피의 좌표. Y축. 오케이. 보겠습니다. A의 좌표는 X 좌표가 2, Y 좌표가 2. B 좌표는 X 좌표 마이너스 1, Y 좌표 1. 같은 거리에 있는 P 좌표가 Y축 위에 있대. Y축 위에 있다. P 좌표가 Y축 위에 있다. Y축 위에. 그러면 뭐라고? 그렇지. X 좌표가 0이라는 거지. 그렇지. Y축이 있으니까 X좌표가 0이라는 소리야. Y좌표는 모르니까 스몰 A로 잡을까 보지. 지금 Y축에 있는 점을 0,A로 잡는 게 포인트였어.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 P의 좌표를 구하는 거지. 그래서 AP와 그렇지 BP 두 점 사이에 같은 점 P점을 구하라는 거야. 우리는 이제 제곱에도 가쪽 친구들 두 점 사이 거리의 공식은 루트가 있으니까 벗기려면 제곱하는 게 편하잖아. 합시다. 0 빼기 2니까 그렇지. 2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1의 제곱 bp bp 0 빼기 빼기 1 1의 제곱 a 빼기 1의 제곱. 이제 연산이네 우리 친구들. 연산합시다.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4니까 플러스 8. 여기 계산합시다. a 제곱 마이너스 2, 2a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. 사라지고 사라지고 2 안 하면 마이너스 2, a는 2 안 하면 마이너스 6. 그럼 a는 얼마인 친구들? 3이 되겠어. 꼼꼼하게 하자. 좌표를 구하라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x좌표 y좌표 이쁘게 0, 그리고 a가 얼마야? 3이지. 답은 0, 3이 되겠어. 그냥 3 적고 끝내버린 친구 있더라. 좌표를 구하라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x좌표 y좌표를 꼼꼼하게 적어줘야 돼. 여기까지 깔끔하게. 예.